녹음 시작. 별들의 침묵. 한 백인 인류학자가 어느 날 밤 칼라하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시맨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농담을 하고 있거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기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사냥할 도구도 변변치 않으며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 인류학자를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데려가 밤하늘 아래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속삭이며 물었다. 이제는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느냐고. 그는 의심스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부시맨들은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가로 데려간 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안 된 일이라고. 참으로 유감이라고. 인류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더 유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천 사람 중에 한 사람. 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네 곁에 머물 것이다. 생의 절반을 바쳐서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발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999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그 1000번째 사람은 언제까지나 너의 친구로 남으리라. 세상 모두가 너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 만남은 목적이나 겉으로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진정한 만남이 되리라. 천 사람 중에 999사람은 떠나갈 것이다. 너의 표정과 행동에 따라 또는 네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따라. 그러나 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너를 발견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니라. 그 1000번째 사람이 언제나 너와 함께 물 위를 헤엄치고 물 속으로도 기꺼이 가라앉을 것이기에. 때로 그가 너의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넌 더 많이 그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많은 이유를 대지 않고서도 그리고 날마다 산책길에서 웃으며 만나리라. 마치 서로 빌려준 돈 따위는 없다는 듯이. 999사람은 거래할 때마다 담보를 요구하리라. 하지만 1000번째 사람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너의 진실한 감정을 그에게는 보여줄 수 있으므로. 그의 잘못이 너의 잘못이고 그의 올바름이 곧 너의 올바름이 되리라. 태양이 비칠 때나 눈비가 내릴 때나 999사람은 모욕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1000번째 사람은 언제나 네 곁에 있으리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옹이.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옹이라고 부르지 말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여리디 여렸으니.
다만 열정이 지나쳐 단 한 번의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 농담.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여행.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 때 나는 서쪽으로 난 길을 택했다. 길은 유년기의 숲에서 성공의 도시로 이어져 있었다. 내 가방에는 지식이 가득했지만 두려움과 무거운 것들도 들어있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은 그 도시의 황금문으로 들어가리라는 이상이었다. 도중에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에 이르렀고 내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나무를 잘라 다리를 만들고 강을 건넜다. 여행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걸렸다. 비를 맞아 몹시 피곤해진 나는 배낭에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나는 숲 너머에 있는 성공의 도시를 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마침내 난 목적지에 도착했어. 온 세상이 부러워할 거야. 도시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문 앞에 있는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목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들여보낼 수 없어. 내 명단엔 당신의 이름이 없어. 나는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발길질을 해댔다. 내 삶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고개를 돌려 내가 걸어온 동쪽을 바라보았다. 그곳까지 오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도시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그것이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강을 건너고 비를 피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나는 알았다.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임을. 나의 성공은 도착이 아니라 그 여정에 있음을. 뒤에야.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 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에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에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실. 네가 따르는 한 가닥의 실이 있다. 그 실은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네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실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상처 입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는 고통받고 늙어간다. 시간이 하는 일을 너는 어떻게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도 그 실을 절대로 놓지 말라.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하였다. 내가 내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울며 괴로워하였다. 당신의 손에 할 일이 있기를. 당신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있기를. 당신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을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신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한 방울의 눈물. 어느 날 나는 어떤 울음소리를 들었다. 자동차들의 소음 위로. 처음에 나는 그것이 새의 울음이나 어린 야생동물의 울음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는 길에 떨어진 내 가슴의 울음을 발견했다. 나는 울고 있는 나의 부서진 가슴을 주워 옷 속에 넣었다. 그것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 잃은 어린 여우나 야생늑대, 날개가 부러진 새를 보호했다가 그것들이 다 자라면, 상처가 다 나으면 언덕으로 데리고 가 풀어준다. 자유롭게 날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나도 내 가슴을 잘 보호하리라. 그것이 성장하고 치유될 때까지. 그리하여 어느 날 그것을 언덕으로 데려가 자유롭게 놓아주리라. 그것이 내 머리 위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기 위해, 풀밭을 달려가는 걸 보기 위해. 그날 내 두 눈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만 남으리라. 생이 끝났을 때, 죽음이 찾아올 때, 가을의 배고픈 곰처럼 죽음이 찾아와 지갑에서 반짝이는 동전들을 꺼내 나를 사고 그 지갑을 닫을 때, 나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에 차서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 어둠의 오두막은. 그리고 주위 모든 것을 형제 자매처럼 바라보리라. 각각의 생명을 하나의 꽃처럼, 들에 핀 야생화처럼 모두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일 뿐.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옳은 말. 아이를 잃은 엄마가 쓴 시.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난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고통받았다고 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내게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잃은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내가 적어도 그와 함께 많은 해들을 보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내게 다만 당신이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만일 당신이 그를 잊지 않았다면.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내게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단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둬 주세요. 기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슬픔의 돌.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당신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보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을 때라도. 때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잠시 맡기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머니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 더 쉬워지리라. 전처럼 무겁지도 않으리라.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멩이를 꺼내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것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손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그러졌을 테니까.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 동안 갖고 다닐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후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곳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을 것이다. 또 다른 충고들. 또 다른 충고들.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게 되거든 충고하려 들지 말라. 그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올 것이다. 너의 충고는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게 만들 것이다. 하늘의 선반 위로 제자리에 있지 않은 별을 보게 되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풀과 돌, 새와 바람, 그리고 대지 위의 모든 것들처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시계추에게 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너의 말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문제들을 가지고 너의 개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는 그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과 용기의 차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초대.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행성 주위를 당신이 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슬픔의 중심에 가다한 적이 있는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 알고 싶다.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당신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미친 듯이 춤을 출 수 있고 그 환희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채울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나 나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신했다는 주위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슬픔과 절망의 밤을 지새운 뒤, 지치고 뼛속까지 멍이 든 밤이 지난 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나와 함께 불길의 한가운데 서 있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고독한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가 알고 싶다.